영화 팬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항상 저희 옆에 있어주세요. 제가 또 잘하겠습니다. 박수.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쇼케이스 현장에 와 있습니다. 나 네, 좋습니다. 내 몸이 길을 잃었어. 나는 어디인지 이 어둠 뿐인 세상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듬뿍 먹고 새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한강 뷰입니다. 엄청 이쁘죠? 여러분들이 더 이뻐요, 여러분들. 지영이 지금 셀카 선명에 빠졌네요. 항상 받기만 했던 사랑을 이제 팬 여러분들께 직접 저의 손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빨리 해볼까? 그래? 승훈이 형, 병건이 형! 없어! 없대. 빨리 와봐. 뭐? 여기 한 명 앉아. 자, 우리 한 번. 잠깐만. 승우 형 다들 주문했구나. 어떡해. 아, 급해가지고. 아, 진짜. 급해가지고 두 개 입고 나왔네. 무대. 무대가 제일 베스트긴 하지. 베스트긴 하지. 그치, 많은 말이야. 약 종합 세트. 팬분들도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라고. 여름이니까 뭔가 시원하게 드러낼 수 있는. 텀블러. 에어컨. 정수기. 에어컨은 정수기 우리가 직접 찾아가 설치해드리는 서비스. 정수기 저기 말고. 우리가 다 드리자. 간식도 드리고 일상생활에 뭔가 필수품 같은 것도 우리가 선물해드리고 다 드리자.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랑 간식. 그럼 정수기는 안 하는 거야? 정수기는 다음에 우리가 메고 할 수 있는 거 한번 우리끼리 한번 내가 한번 기발하게 생각해볼게.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먹을 컵? 컵. 아이스크림 들어도 돼요? 아이스크림. 우리가 아이스크림 직접 만들어서 드려요. 여러분이 받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왔어요. 아침에까지만 해도 비가 왔었는데 BX여서 비가 안 왔어요. BX의 날.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 들어가. 입성. 선물을 사러 이렇게 왔습니다. 공공주 이렇게 하자. 공공주. 거기는 구관이지? 맞아요. 비둘기예요. 아니, 그럼 너는 수면 할래? 그래. 우리 셋이서 하자. 가보자. 봐요. 야, 떡볶이 떡. 야, 와, 야, 고기 있다, 고기. 맛있겠다. 와, 닭고 치킨도 있어. 와. 와. 아, 저, 우리가 전차이자 가자. 팬분들 거 사야 돼, 우리.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난 이거 별로였어. 아, 이거 어때? 종합젤리. 인정. 응, 세 개. 막 그런 건 좋은데 뭔가 좀 작은 가방이나 클러치나 막 그런 가방에 나는 팬분들 맨날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 사실 내가 요새 이걸 좀 많이 발라야 돼. 뭐야?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 되게 좋거든. 팬분들 중에는 피부가 미성이신 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달라. 스킨, 에멀전, 에센스, 크림. 요즘은 좀 팩을 해야 되는데 수분크림, 수분팩. 스크러폼? 스크러폼이 뭐지? 여기 있다. 오, 아주 좋은 냄새야. 좋아? 아주. 그치? 이걸로 하자, 우리. 다 넣고. 요새 좀 더우니까 이렇게 물 담아가지고. 쉐어 가는데, 이거? 딱, 이게 딱 이뻐. 이걸로 하자. 좋아. 이거 우리가 100개 사야 된단 말이지. 그러네. 100개. 초코바가 있네. 초코바 쿠킹크림 하자. 오. 이거는 진짜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 7개, 8개? 10개. 오케이. 우석아! 어? 100개야, 100개.
100개가 있어? 예, 네, 100개 있어요. 핸드크림 100개. 우와. 대박이다. 와,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우와, 뭐야? 끝났어, 끝났어? 물이 끝났어. 이거는? 아, 이런 거 아주 맛있지. 이런 거. 핸드크림. 담을 거야, 좀. 딱 내 거야. 이건 또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딱 좋지. 그럼 우리 한번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 자, 사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장이 아닌데? 이거 다 꺼내. 어, 나 좋은 거 생겼어. 가내수공업 현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아. 나 빨리 하차할 거야. 나는 팬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차를 그려야지. 하차. 내가 먼저 맞춰봐. 이거 대박이야. 오. 그럼 그것도 좋은 거 같아. 저희 멤버들 스티커. 어, 분위기 좀 잘 그렸더라고. 이거 대박이. 이건 제가 직접 톤으로 그린 멤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한 명씩 다 특징이 있는데요. 새 발이에요, 새 발. 멤버들의 국제적 별명이 있거든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아, 너무 끓인 것 같아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마지막 그림이 공동형 CIS의 동물형 몸이 탄생했습니다. 내가 지민아 더 고생 좀 했지. 근데 잘 그렸다. 잘 그렸어, 진짜? 응. 이거 우리 하나니까 우리는. 뭔가 나 같아, 귀엽고. 근데 우리 이렇게 보니까 뭔가 우리 알바하러 온 사람들 같아. 고민이 형 눈 붙이는 거? 어, 그런 네, 거. 나 원래 알바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 한 번 해봤어, 한 번. 무슨 알바 해봤어? 뒷배 알바. 한 번? 지금 해봤어? 저요? 저 한 번 안 해봤죠. 귀하게 자랐어. 난 이쪽인 거 같아. 저는 기원이는 뭐? 뭐? 우리가 아니 우리가 돈 있나 없나 확인하고 팬들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일리가 있어. 너 일리가 있어 이거. 있다 이거. 돈 있는 거 같아? 돈이 없어요. 아니야 이제 그만하긴 해. 돈이 있을 수도 있어. 검은 거 보여. 시영이 형. 아니 이렇게는 안 돼. 아 이제 그거 많이. 응? 어차피 더 쳐졌어. 일단 넣고 이렇게 귀엽게 들어서 저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저희의 가장 중요한 사랑도 듬뿍듬뿍 넣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의 빛이 번져온 그 밤.